아빠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줬어요. 레서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와우. 엄청 높게 점프해보더니 빨리 달라고 엎드리는 레서. 저 장난감은 쓰레기 봉지 안에 레서가 좋아하는 장난감 두세 개를 넣고 묶은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열심히 물어보는 레서. 낯설지만 좋은가 봐요. 이번엔 제가 장난감을 들었습니다. 레서가 삑삑이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두 개가 합쳐진 장난감이라서 엄청 좋아하네요. 원래 소파에 점프해서 못 올라갔는데 얼떨결에 이날부터 올라갔답니다. 레서에게 선풍기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어색한지 자꾸 물려고 달려드는데요. 선풍기 바람이 제법 익숙해졌어요. 바람 쐬는 모습이 너무 귀엽답니다. 엄마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아빠의 유혹에 넘어가는 레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니 옥수수 장난감을 뺏고 싶어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서로 옥수수를 던져서 레서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나한테 할 거, 나한테 할 거. 도리도리 하던 레서는 결국 장난감을 물고 아빠한테 갔는데요. 역시 놀아주는 건 아빠가 최고인가 봅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레서가 작아서 무섭다고 살살 놀아주더니 요새는 자비 없이 신나게 놀아줘서 레서는 저랑 놀다가도 가끔 답답하면 장난감 물고 아빠한테 뛰어간답니다. 레서는 지금 저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레서는 뭘 갖고 싶은 걸까요? 네, 바로 헤어롤입니다. 저한테 계속 달라고 하는데요. 엄마 손에 있는 게 다 레서 장난감이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 제가 헤어롤을 하고 거실에 눕는데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레서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이에요. 레서는 처음 맞아보는 엄청난 바람에 꽤나 놀란 것 같은데요. 산책을 나가도 걷지 않고 자꾸 앉아서 얌전히 있어요. 그래도 산책을 끝내고 싶진 않은가 봐요. 이번에도 앉아서 버티고 있는 레서. 레서야. 그러니까 바로 오네요.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레서는 아예 자리 잡고 누워버렸는데요. 이제는 바람이 익숙해져서 선선하니 좋은가 봅니다. 저희 친언니 집에 레서랑 놀러 왔어요. 언니가 레서 마시라고 접시에 물을 떠다 줬는데요. 레서가 목이 말랐는지 접시를 안고 물을 마십니다. 물을 다 마시고 일어나는 레서. 턱이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레서가 놀랐는지 물이 떨어진 곳을 쳐다봐요. 물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서 유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니 한 개가 반쯤 빠진 채로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불러왔어요. 봐봐, 티 나잖아 여기. 어떡해. 강아지는 생후 약 4개월부터 앞니, 송곳니, 어금니 순서로 유치가 빠집니다. 저는 유치가 빠지는 게 아플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 두 남자는 아닌가 봅니다. 결국 레서의 조그맣고 가지런했던 아랫니는 처음으로 유치 하나가 쏙 빠져서 연구가 되었답니다. 요새 레서는 당근밭 노즈워크에 빠졌어요. 당근 아래에 맛있는 사료를 숨겨두면 강아지가 스스로 당근을 빼서 사료를 먹는 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강아지 자존감이 올라간답니다.
당근밭이 금세 다 털렸어요. 그런데 당근도 없는데 뭐 하는 거죠? 저는 잠깐 답답해서 워치를 풀어놨었는데요. 레서가 당근밭에서 아주 비싼 장난감을 깼네요. 아직 아가인 레서는 잠이 많습니다. 혼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꼭 저에게 인사하러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런 레서가 무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레서가 일어나면 인사하러 올까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더니 바로 인사하러 다가옵니다. 옆에서 어리광거리며 뒹굴거리면 엄청 행복한 아침이 된답니다. 레서는 어느새 털이 많이 자랐습니다. 앞머리 털 때문에 눈앞이 가려져서 핀을 하나 꽂아줬는데요. 오메. 머리에 뭐가 붙은 느낌이 싫은가 봐요. 엄마 눈엔 마냥 귀엽지만 레서가 싫어하니 이후로 핀을 꽂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서는 SNS 친구들한테 10명 부자가 되었답니다.